태기 뭐해? 쇼핑 중. 오, 이 옷 어때? 와, 너한테 딱이다. 잘 차지하고 있어? 여기 말하는 거잖아. 어, 맞아. 왔어? 재밌는 거 볼래? 어? 레드벨벳 슬기다. V50? 완전 신기한데? 완전. 준비됐어? Okay, I'm ready. 태기, 오늘 공연해? 공연하면서 방송 중. 놀라운 5G의 시작. 듀얼로 제대로 즐기다. LG V50. Thank you. 도레타 촉촉한 가득 눈매림이 싸 도레타가 좋다 과체 수분 폼 매일매일 수분 힐링 하세요. 10가지 과체의 착한 수분 도레타. 오, 가자.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종근당 건강 탈모가 시작됐다면 그르트 닥터 그르트로 감아라 그르트 닥터 그르트로 감아라 닥터 그르트로 감아라 탈모가 걱정이라면 프리미엄 탈모 증상 케어 닥터그루트. 당신은 내 사랑 나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의 꿈이 되겠소 좋은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 정든 사람 너새 내 웃으며 삽시다 내 사랑이 아 당신 지쳐 힘이 들면 내가 당신 손을 잡게 했어 아내 사랑 당신 내 당신 당신만이 내 사랑이요 너새 내 웃으며 삽시다 아 당신은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위로 손을 좀 올려 보실게요 아 당신은 내 사랑이니요 쭈루쭈바 쭈쭈루쭈바 여기 보고 저기 봐도 봐봐 당신은 내 사랑이니요 나 당신 곁에 가까이에 있겠소 당신에게 꿈이 되겠소 좋은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 정든 사람 너새 웃으며 삽시다 내 사랑이 아 당신 지쳐 힘이 들때이며 내가 당신 품에 안게 했어 아 내 사랑
당신, 내 당신, 당신만이 내 사랑이요. 노세 노세 웃으며 삽시다. 아마 당신은 내 사랑이요. 사랑이요. 요리버그 조리버그 당신은 내 사랑이요. 완주는 내 사랑이요. 54회 완주 군민의 날 완주 군민 화합 하마당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 군민 화합 하마당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완주 군민 여러분들의 쉬운 네 번째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주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모여서 완주 군민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완주 군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느낀 게,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두들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완주 군민 여러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완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로컬푸드 1번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완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완주 군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면을 대표한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우 씨가 노래하는데도 이렇게 다 나와서 춤추시고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잔칫날은 잔칫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참가자는 누구인지 만나볼 텐데, 바로 상관면의 대표입니다. 상관면의 대표인데 김매화님이신데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운 분이라고 합니다.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관면에서 온 김매화 인사드립니다. 노래자랑 1등입니다. 1등. 참가번호 1번. 아,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응원하신 분들은? 네, 우리 상감면 면민들이에요. 면민들. 네. 근데 상감면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가 봐요. 아니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춤도 춰주시고, 또 남간의 명가수 탄생 김매화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그 김매화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짓는다고? 얼마나 지으세요?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네. 10,000평이면 부자죠? 부자분이신데 주로 어떤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이제 담배가 주 생이고요. 콩, 고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채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그 농사는 잘 되세요? 아,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풍작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풍작. 왜요?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 상감면은 어떤 곳인지 상감면 자랑 좀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나는 우리 신랑이 좋아서 상감면을 왔거든요. 신랑이? 네. 신랑이 상감면 뿐이에요? 잘생겼어요. 어, 신랑 어디 있어요? 우리 신랑 어디 있어? 예, 여보! 신랑이 어떤 분, 신랑이 다섯 명이 손을 들어서 어떤 분이 진짜 신랑인지 모르겠네요. 뭔 신랑이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어, 신랑이 그렇게 잘생겨서 네. 상감면을 시집으러 온 거예요? 네네.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남편도 잘해주시고? 네. 오, 지금 저 잘생긴 남편에게 한마디 하세요. 여보 사랑해. 자, 상감면 대표 김미아 씨 노래 잘했죠? 아, 남편의 사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김미아 씨 첫 번째 참가자였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상감면이 노래를 잘하는 거 봐요. 두 번째 참가자도 상감면에서 오신 분인데 노래 부를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분인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감면에서 온 박봉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문현주 씨보다. 아유, 될 말씀 나십니다. 오, 가수는 못 되고. 가수는 못 되고. 네네네. 그 지금까지 노래자랑 나가서 상 받아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네네.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대상. 대상? 네. 무슨 가요제 나가서? 가요제는 아니고. 면밀의 날. 면밀의 날 나가서 상감면 면밀의 날 나가서. 군정의 날 또 군정. 군정의 날.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때는? 때는 별난 사랑. 별난 사랑. 하나, 둘, 셋, 넷. 오다 가다 마주칠 때 뭐 그리 바쁜지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도련님이 더 나. 도련님이 더 나. 아, 노래 정말 잘하시죠? 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아이고 상감면에서 인기가 좋은가 봐요. 네, 인기 그래? 좋습니다. 좋아요? 네. 상감면을 응원단들에게 한마디. 마을 내야 마을 이장님 고재성님 어딨어요? 참 나 고마워요. 우리 상감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들 노래기실 언니들도 고맙고 다들 고맙네요. 우리 상감면 네.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박봉임 씨였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3번 경천면입니다. 경천면. 경천면 소리 질러. 경천면 효자 가수 최동선. 안녕하세요. 경천 3부 최동선입니다.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려
그랬어. 근데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만의 꿈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받을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내게 무엇을 바랐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야, 분위기는 지금 대상이야. 대상 분위기는. 감사합니다. 야, 경천면 응원단들 정말 대단합니다. 경천면 대표로 나오셨어요? 예, 예. 오. 알겠습니다. 응원 점수 많습니다. 근데 효자 가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효자 가수인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라오. 어머니 모시고 있고. 예, 예. 어머니 오늘 여기 오셨어요? 안 오시시라오. 아니 왜요? 어디가? 몸이 쪼개 안 좋아서. 쪼개 안 좋아서. 예, 예. 예. 지금 우리 최동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산불 감시하고 있습니다요. 산불 감시? 예, 예. 아, 산림 감시원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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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그러면 이쪽 그 완주군은 산불을 날 일이 없겠네.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한 번도 경천면. 안 났어요? 예예. 예. 오, 산불이 살기 좋은 경천면입니다. 이야, 보니까 아까 춤을 참 잘 추시던데 경천면과 우리 우리 추실까요? 한번 최동수 씨랑 디스코티. 신나게 한번 추게 디스코 한번 신나게 갑니다. 출발. 자, 디스코 헤이 헤이 아이 야 좋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야 좋다. 잘한다! 잘한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상관면과 우리 경천면 두 면만 봤는데도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정말 행복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특히 이분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정말 완주군을 잘 이끌고 계시는 게 이렇게 완주군민 여러분들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잘 사는 완주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군, 로컬푸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박성일 군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군수님. 아이고, 아 군수님 인기가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입니다. 정말 맨날 오늘만 같으면 좋겠죠. 예, 정말 오늘같이 우리 완주군이 군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서로 화합해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아 근데 그 군수님, 오늘은 그 쉬운 네 번째를 맞이하는 우리 완주군의 잔칫날입니다. 예. 군수님, 잔칫날은 원래 군수님이 노래를 하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아 그래도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줄 거니까. 예.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예, 맨, 지금 저기 있는 분께서 맨날 아빠의 청춘만 부른다고 지금. 자,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늘 부르는 노래 아빠의 청춘 모든 군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아빠의 청춘.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하지 마라. 아직까지 나에게는 청춘은 있다. 자, 다 같이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빠
오빠의 인생. 예, 행복하십시오. 네. 아, 이렇게 군수님처럼 늘 여러분들 웃음 넘치는 행복한 날들이 매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자들을 위해서 멋진 연주를 해주고 계신 우리 하모니 악단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면 대표가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작곡자이십니다. 작곡자이면서 또 가수이기도 한 우리 정의송님 자리했습니다. 자, 다음에 서해대학교 실용음악과 우리 이소은 교수님. 그리고 JTB 전주방송 FM 제작팀장 황윤택님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누가 오늘 최고 영광의 대상을 차지하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심사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인기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 다섯 개 부분에 상이 주어지는데 과연 영광의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4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양면. 소양면 어디 있어요? 네, 소양면이 조금 힘이 많이 빠집니다. 경천면 엄청 대단했는데 다시 한번 소양면. 자, 우리 소양면 대표입니다. 아, 김유미 씨가 불러줄 노래는 숨어 우는 바람소리.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 힘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불이 섞었던 갈대밭 길에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랜카드가 엄청난 프랜카드가 지금. 다음 참가자는 바로 참가 번호 5번 조수님 씨의 무대입니다. 박구인의 뿐이고. 안녕하세요. 동상면 검태마을에서 사는 조수님입니다. 뿐이고
정말 완주군민 여러분들은 신나는 신명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에 참가번호 6번 고산면입니다. 고산면. 안녕하세요. 아니, 야, 아니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한 노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기는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인기상은 맡았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 고산면이 스타예요, 스타. 스타 고산면 스타. 예. 근데 아니 왜 복장을 이렇게 여자를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분이. 근데 어떻게 여자 복장을 이렇게? 이제 여자 같이 이제 이럴 때 잘 입고 놀아요. 어? 뭐 이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있어 갖고 이것을 입고 이런 게. 뭐 뭔 일을 하시는데요? 무속인. 아 진짜요? 진짜. 아 아이 웃기지 말고요. 진짜 내가 못해 거짓말을 이거. 이분이 무속인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무속인이 왜 이렇게 이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요? 아 고삼에 다 친해지요. 노래하면 노래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아니 근데 그럼 저기 이렇게 점을 볼 때 이렇게 하고 하세요? 이제 굿할 때. 굿할 때 이렇게 하세요? 네. 와. 아니 너 어떻게 노래자랑을 나올 생각했어요? 아 면장님이 나가라고 하세요. 면장님 어디 있어요 면장님? 면장님 올라와보세요. 올라와보세요. 아, 면장님. 아니. 아니 조용히 해보세요. 좀 조용히 해봐. 알았어요. 면장님. 어떻게 고산면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 고산말이 멋쟁입니다. 최고예요. 뭘로 멋쟁이? 예. 아시다시피 얼마나 한복 입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 예. 고산면을 자랑해요. 어. 예. 그래요? 예. 노래 한 곡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 노래 한 곡 더가 아니라 근데 이제 무속 쪽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세요? 아 이분이 그 미래를 점쳐주는 분이세요. 예. 미래. 미래를 전부 다 좋게. 예. 점을 잘 맞춰요? 예. 잘 맞춰요? 예. 아 진짜 잘 맞. 아 그렇게 잘 맞춰요? 예. 알았어.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선생님, 예. 그러면 제가 예. 요즘에 야 이 사람아라는 노래를 내고 가수 활동하고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떠. 어? 조금 기다려 뜬다고. 아니 진짜 아니 유명한 아 유명한 무속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 좀 기다려 뜬다고. 진짜 뜨기 떠요? 예, 떠. 얼마큼 떠요? 하늘같이 떠지. 하늘같이? 예. 못하게 거짓말을 말을요. 어?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럼 선생님 그러면 네. 완주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주군은 많이 커지죠. 많이 커져요? 예. 네. 오. 그러면 땅을 살려면 어디다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살려면 고산에다 사야 좋지. 한말로. 아니 근데 물 좋고 산 좋고 얼마나 좋아. 산 좋고. 근데 원래 여기 완주군 고산면 분이세요? 예. 원래 태어나기를? 예.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예. 오. 토족백이. 토족백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무속인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다 엄마 같고 할머니 같고 이모 같고 지낸 게 그래요. 오. 그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러 오세요? 언제 아들 장기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이제 몇 자리 뭐 땅 보는 거 다 그런 그래요? 거 물어보지 뭐 물어봐. 그 면장님은 그 면장을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아 면장님 이제 쭉 있으면 떤단 게 또. 정말로. 조금씩 떨어진다. 아유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정유성 저기 작곡가 있어요. 예. 저분도 작곡하면서 가수 활동하고 있는데 정유성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아직 멀었어. 형 멀었대. 아니 그게 멀은 게 아니라 다가왔어. 다가왔어? 응. 오 다가왔어? 응. 오 다가왔어?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오늘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아 인기상만 줘도 감지덕지죠. 욕심부리야 뭐죠. 앞을 보시는 분이니까 무슨 상인지는 알 거 아니야. 아 그것까지가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요? 다쳐. 네. 아 근데 무속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편안하고 친근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선면분들이 촉한다는 건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나오셨으니까 면장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고 일을 잘하시는지 고선면 삼행시를 한번 즉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아름답고 고 고향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산 산 넘고 물 맑은 고장 면 면은 고산면이다. 이야 고 아 고산면은 겁나게 허벌나게 좋아버리더라. 산 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나. 면 면이 넓어서 좋지. 아 오늘 고산면의 우리 서영준 씨가 왜 고산면에서 큰 스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서영준 씨가 고산면을 위해서 앞날도 잘 내다보고 여러분 농사도 잘 짓게 하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얼른 훌륭한 분들하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서영준 님이 내가 잘 된다니까 기분이 좋아.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완주 국민의 날 국민 화합 한마당. 자 이제 여러분 춤추고 싶죠?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나 예쁜 걸그룹이죠.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를 소개합니다.
자, 완주 군민 화합한마다. 자,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노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단합과 화합을 보일지. 참가번호 7번 수기와 오기의 무대입니다. 특별한 것은 완주군 여성합창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례에서 온 수기와 오기입니다. 내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네. 차마 울지 못한 마음 아쉬움 때문이었네. 내가 떠난 그 다음 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픔만이 내 곁으로 밀려왔네. 내 곁을 역시 완주군 여성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주 멋진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자, 다음에 참가번호 8번인데요.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에서 온 분인데 김근효 씨가 불러줄 노래는 귀걸이사.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잘할 수 있는데 이분이 와서 방해를 나서 좀 못했죠? 아니요, 제가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 뭐야?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 콩지파츠의 고장 이서. 네. 오, 근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이서 문화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이라는 건 뭐죠? 네. 저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우고 같이
네, 같이 공연도 하고 하는. 그래요? 네. 그럼 이서 문화의 집을 갈 수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완주 군민이라면 아무나 다. 아, 네. 그럼 이서 문화의 집에 가서 네. 우리가 체험도 하고 뭘 배우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젊으신 분이 이렇게 이서면 대표로 나오시게 됐어요? 아, 또 젊으니까 또. 네, 그래요? 젊은 힘. 네. 우리 저기 어떤 노래 좋아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저는 바람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저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래, 술을 좀 줄여요. 술을 줄이라고 하여튼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자, 일단 이서면 대표로 나온 우리 김근유 씨 그리고 또 이렇게 이서면을 자랑해서 또 이렇게 멋진 또 걸 들고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 지역을 자랑하려고 우리 면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9번입니다. 봉동읍. 봉동읍에서 나오신 분인데 일단 노나 나나 우리 진심은 씨의 너나 나나를 불러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봉동읍 웃음반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54회 완주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군민 화합 한마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이분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가수 바로 저입니다.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노래 야 이 사람아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많은 사랑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대 가수 조영구 씨의 노래 야 이 사람아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완주 국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소리 질러.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술도 줄이고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것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사랑하는 친구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 100살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하면서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야 이 사람아 하면서 안아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고약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한잔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거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사람아 웃고만 살아도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1집 2집 3집까지 다 망하고 이번에 4집을 또 발표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여튼간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요 남편한테 야 그러면 남편이 뭐 야가 뭐야 그러면 이 사람아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자 군민화합 한마당을 맞이해서 조용구가 또 이렇게 야이 사람아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산면에서 나오실 분입니다. 화산면 신유의 꽃물을 불러줄 김태영 씨를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화산면에서 온 김태영입니다. 아름다운 분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저 귀촌 귀촌에서요? 네, 귀촌 한 지 얼마 됐어요? 1년 1년 아직까지 1년 돼가지고 1년. 얼굴이 아직은 괜찮아 이제 조금 2년 3년 되면 이제 검게 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귀촌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저희 남편이 공직에 33년 있다가 퇴직하고 이리 내려왔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쪽 완주군 화산면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 다니다가 예 화산면 좋아서 좋아가지고 일이 오게 됐어요. 화산면 살아보니까 뭐가 좋아요? 너무 공기도 좋고요. 이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1년 됐는데 너무 좋고 네. 이웃도 좋고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예예. 예. 화산면에서? 예, 예. 와 인생을 화산면에서 멋지게 네, 보내시겠다. 네. 오 근데 어때요? 농사 일도 좀 하고 그러세요? 조금 쳐요. 저희 먹을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 지금 보니까 손 보세요. 농사 이렇게 농산일에다 손 다 다쳤네.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농사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해가지고 네. 손을 많이 다치셨네. 네. 아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부 모델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주부 모델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모델을 주로 하세요? 옷 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네. 옷 모델이구나.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모델답게 화산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네. 뭐 좋은 것 있으면 이렇게 모델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죠? 예. 자 우리 화산면 분들에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네. 가족처럼 맞이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 한 말. 네. 화산에 이사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기 저희들을 이게 많이 제가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화산면 그 이장님 이름 뭐예요? 문 이름은 모르고 저분이야 그냥 이름은. 예. 손연호 씨. 이게 이장님한테 잘 보이면 이장님이 네. 다 이렇게 해줘요. 알았어요? 네. 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산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노인의 노인의 총무 맡았거든요. 노인의 총무 맡았어요? 네, 예. 노인의 1년 됐는데 벌써 총무 맡았어요? 네, 예. 어이구 이제 노인의 회장 하겠네 조금 있으면. 예, 하여튼간 화산면에서 인정받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귀촌한 지. 사실은 귀촌해가지고 정착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들 못 버티고 이렇게 떠나는데 1년만 살아봤는데도 너무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화산면에 살겠다고 합니다. 아유, 자 귀촌에 성공하신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도 여러분 귀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11번 동상면에서 오신 분입니다. 동상면. 동상면에서 오신 분인데 야 조창규 씨가 불러줄 노래는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상면 용현마을에 사는 조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상면 조창규 씨가 노래 부를 때 이게 동상면의 자랑 두릅튀김이라고 요걸 저를 갖다 줬어요. 두릅튀김. 두릅튀김 동상면에서 아주 이게 유명한 거라면서 보여줬는데 자 일단 동상면 조창규 씨의 무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 줄 분입니다. 용진면 우리 원상훈 마을 이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장님께서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부를 노래는 꽃바람 여인입니다. 여러분 소병호 이장님을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을 날 위한 사랑인가 새끼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러 되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내려봐요. 좋아할 게 아닌 게 박자를 열 번 틀려가지고 상 받긴 다 틀렸어. 아이 박자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땡겨서 불렀어요? 예? 죄송합니다. 긴장했습니다. 아 지금 뒤에 분들은 잘했는데. 아 이장님 근데 어떻게 이장님이 또 이렇게 대표로 나오시게 됐어요? 아 저희 용진인 완주 자랑할 것도 많고요. 아 우리 특별히 저기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앵콜할 실력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렇다면 이장 나오셨으니까 상 받긴 다 틀렸으니까 우리 저 동네 자랑이나 한번 신나게 보세요. 자. 예, 저희 저 완주는 그것도 용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자랑할 만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로컬 푸드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맑고 아주 산천 경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분명히 지금 애워서 와가지고 지금 안 까먹으려고 지금 계속. 그리고 우리 훌륭한 군수님이 계셔가지고 군수님. 예, 우리 저 우리 완주 고장이 아주 살기 그래요? 좋고 행복한 그런 고장입니다. 네. 근데 오늘 상 받긴 다 틀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꽃바람 여인을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아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장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참 솔선수범하고 멋있습니까? 큰 상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병우 이장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밤맬 것도 많은데요. 이장님 나오신다고 그래갖고 밭도 안 메고 제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이장님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밭도 안 메고 연습했는데 이장님이 다 망쳤어요. 이장님 노래 지금 들어보고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조정구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백댄스 해준 분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4회 완주 군민의 날입니다. 쉬운 네 번째 생일 잔치 날입니다. 아 완주 군민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춤추면서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정말 신명나게 이렇게 일들을 하시니까 농산 일도 잘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만능 중에 만능 완주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완주 군민의 날 화합 한마당 이번 모실 분이 계십니다.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물해 줄 대한민국 국보급 가수, 대한민국 명품 가수, 대한민국의 자랑,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수 남채.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만 흥분하지만 여기 등기도록 여보! 오메 지난 날의 한풍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숨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나의 품에 두기 들어봐 자. 한도 빈자리 채워주고 싶은 나의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아내 곁에 가르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도 이 사람 방황하지만 한동안지만 이렇게 둥지를 들어. Come on! Alright! 오메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 이제 그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한다잖아. 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텐데. 현실이니까 보니까 사실이니까 헷갈리고 숨지.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고장 우리 완주 군민의 날 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또 군수님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참말로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아 보여. 아니야, 흥이 더 나불구만. 오늘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 볼게나. 자, 우리 완주군의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이 노래를 듣고 힘을 한번 내보세요. 이? 분위기 있는 노래로 오늘 정말 여러분을 만나서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동안의 많은 사랑을 이 노래에 담아서 여러분들 가슴에 그냥 사정없이 채워볼란 게 빈잔 채울게요. 빈잔.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바라보네. 가요 나는 여이여 외로운 사람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 빈술잔 들고 취하는 그 그대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을 채워줄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보네. 아, 가요 나의 여인여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막내신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 빈술잔 들고 취하는 그대여 나머지 나의 빈잔 채우 나의 빈잔에 채워주 감사합니다. 54회 완주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했던 군민화합 한마당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준 12팀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12명 중에 과연 누가 오늘 영광의 대상을 받을 것인지. 자, 상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면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군민화합 한마당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모두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을 시상해 주실 분은 심사위원하셨던 우리 서예대학교 실용음악과 이소은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6번 서영춘. 본인이 인기상 받을 것을 예상했던 분입니다. 암풀 내다보는 분입니다. 조용구의 야이 사람아가 뜬다고 하신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상한 대로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아따 딱 맞아버렸구만. 예. 조용구 잘 되는 거 맞죠? 아따 잘 되더라. 잘 됐네, 잘 됐네, 됐어. 자,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자, 2019 완주군민 화합 한마당 장려상. 상감면에서 온 참가번호 1번이냐 2번이냐 2번 박봉엠. 상금 3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기게 한번 보여줘. 이렇게 엄마 이렇게 꼭 올게. 얼굴 표정은 대상인데 장려상 받아서 지금 화가 난 표정이야. 내가 왜 장려상이야 대상인데 하는 표정인데. 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 다음에는 우수상. 상금 5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일지요. 심사위원 JTB 전주방송 FM 제작 팀장이신 우리 황윤택 팀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2019 완주 군민 화합 한마당 우수상 이서면에서 오신 참가번호 8번 김근형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은 상금 7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인기 작곡가이며 가수이신 우리 정유성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2019 완주 군민 화합 한마당 최우수상 참가번호 7번 수기와 오기. 자,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19 완주 군민 화합 한마당 대상 영광의 대상은 참가번호 몇 번이요? 1번이요? 3번이요? 소양면에서 온 참가번호 4번 김유미.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유미 씨 대상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우수상까지 발표하고 대상이 발표되기 전에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너무들 잘하시더라고 진짜로. 한 장려상 정도나? 그 정도 생각. 장려상 생각했는데 장려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나는 다 틀렸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상을 받았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사회자님도 감사하고 우리 심사위원님들한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양면 면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소양면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가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저녁 한 톡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4회 완주 국민의 날을 맞이해서 노래자랑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완주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을 받은 김유인 씨의 노래를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조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겨운 거 좀 주세요. 밤을 새우네 김이 나.